소비 패밀리즈의 소비 생활 팁. 40대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. 물건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택배가 왜 안 오지? 배송 중. 뭐라고요? 택배 물품을 분실했다고요?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운송물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될 때에는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.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적었을 경우 운송물의 가액.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안 적었을 경우 50만 원 범위 내 손해배상. 플러스 운송장은 택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니 잘 보관하도록 하세요.